랭귀지 스쿨에 영어 수업 들으러 갑니다. 날씨 짱 좋다. 아, 날씨 짱이다 오늘. 자, 오늘은 타무드 랭귀지 스쿨의 영어 수업 1일 체험하러 가고요. 휘슬러 타무드 학원의 수업이 어떤지 한번 오늘 가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ood, I'm Daniel. Okay, I'm Aud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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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ere are you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Nice. Audrey. I'm doing filming. Hi. You guys.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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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Good. Yeah. So you wanna say something about this school? It's cool. It's cool. It's cool. It's cool. You like this school? That's it. Yeah. Anything else? That's it. It's good. It's good. Yeah. It looks good. Okay. Perfect. My first day. Nice. Where are you guys from? Mexico. Slovakia. Argentina. Argentina, nice, yeah. Multicultural. Alright, so Danny, we have Riona from Japan, we have Pascal from Switzerland, we have Loic from Belgium, we have Dennis from Ukraine, and we have Tanya from Switzerland and Audrey from Switzerland. Okay, nice. And I'm Katrina. Where are you from? I'm from England. England, okay. North of England. Cool. Alright, so you guys have all come to Whistler for some time. So when you're thinking about your future, how many of you do you think are going to be going back to your own country? Migration? Nomadic? Well, yeah, that's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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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휘슬러 타무드 학원에 하루 트라이얼 수업에 다녀왔고요. 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휘슬러 타무드 학원의 트라이얼 수업을 들은 이유는 저는 현재 타무드 학원의 에이전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을 홍보하기 전에 수업이 어떤지 제가 직접 참여해 보려고 오늘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너무나 오늘 즐겁게 수업을 했어요. 오랜만에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또 외국 선생님과 영어로 영어를 배운다는 느낌이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마침 제가 있었던 어드밴스 반에는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오히려 외국 친구들과 새로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함 없이 즐겁게 대화하고 또 아직도 제가 영어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현재 휘슬러는 비수기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적은 학생들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1대 다보다 1대 소로 적은 학생의 수로 즐겁게 수업을 이끌고 배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 가격이 겨울 가격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타무드에서 영어 공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여름 시즌에 잉글리시 ESL 코스를 듣는 게 겨울에 듣는 것보다는 조금 장점이라는 거,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타무드 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무드 학원은 캐나다에 있는 어학연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랭귀지 학교예요. 그래서 캠퍼스로는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위슬러에 이렇게 세 곳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나 토론토나 위슬러나 이곳으로 이제 유학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와서 ESL 코스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상담하시면은 제가 코스를 소개해드리고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있는 위슬러 지역으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나 코업이나 이런 걸로 오신다면은 위슬러 지역은 제가 옆에서 학생들 직접 케어해드리고 또 이곳에서 일자리 구하기, 집 구하기 등의 문제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휘슬러 지역에서 타무드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원에
카메라 들고 찾아갔는데 첫 번째 수업이고 또 외국 학생들 수업하는데 방해될까봐 수업 시간에는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찍은 거는 그냥 학원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느껴보시고, 이 밖에 학원의 장점은 휘슬러 빌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정말 휘슬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름, 특히나 지금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수업하면서 창밖 바라봐도 정말 산 위에 눈이 덮여있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이곳에 많은 외국 친구들이 있어요. 유럽 친구들, 남미 친구들, 또 일본 친구들, 외국 친구들 사귀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방과 후에는 휘슬러의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거든요. 이런 액티비티들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동하면서 생활하는데도 참 도움이 됩니다.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어도 캐나다에 와서 공부하시고 일할 수 있는 코어 비자가 있습니다. 마침 타무드 학원에서는 코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관광 분야의 코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곳에 오셔서 영어 공부하시면서 직무교육,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직업교육도 배우시고, 공부가 끝나시면은 이곳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직접 취직하셔서 이곳에서 직접 외국 친구들과 일하며 나도 경험하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제가 여러분들 호텔 취직이라든지 레스토랑 취직 등에 대한 여러가지 팁이라든지 조언들도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슬러나 밴쿠버나 토론토로 타무드 학원을 통해서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휘슬러에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바이.